홍수 이야기를 올바로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워밍업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강력하게 표현하시기 위하여 반어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뜻이 원래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이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것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반어법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자살을 해도 여호와께서 그 자살한 사울을 하나님이 죽였다고 말합니다. 예. 과연 홍수도 그런 면이 있을까? 예. 두고 봐야 돼. 아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뜸을 들인다 그래요. 예. 뜸을 들여서 여러분의 그 아주 완전히 고정관념을 깨야 돼. 예. 이 그분 하나님 죽여 벌써 심판이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즉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육적으로 해석하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할례 안 받으면 죽인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심판을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할례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지. 그냥 몸에다가 그렇게 뽑히면 잘라내는 것은 그건 육적으로 해석하는 할례법이다. 지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그런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뭐 사람들이 완전히 악해졌으니까 싹 쓸어 죽여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제가 또 강조해 준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는 지난 시간에는 거듭남이 뭐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율법을 무선적으로 봤는데 육적으로 봤는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는데 그래야 법인데 안 지키면 벌 받아야지 이런 관념으로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인 것이구나. 를 깨닫고 이제 다시 새로운 눈으로 율법을 보게 되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듭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뜻이 달라진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이 육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의 입장에서, 심판,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재판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누가 천국 갈 것이고, 누가 지옥 갈 것이라는 그런 재판을 하게 돼 있다. 그건 안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재판이란 건 없어요. 그 재판이 나중에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냐를 따져서, 너는 안 돼,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이런 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 결정이 이미 돼 있어. 이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건 다 죽어서 멸망받도록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야 돼. 왜? 우린 죽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하는 게 아니야. 결정하는 거면 간단하죠. 예수님이 안 죽어도 돼. 하나님 뭐라 그러면 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다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이야.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느냐, 못 건지느냐인데, 건질 수 있는 경우는 그뭐 때문에 건질 수 있어? 믿으니까. 안 믿으면 못 건져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재판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이 복음 다워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 이제 이런 깨달음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수십 번을 읽고도 몰라. 자꾸 우리들의 고정관념으로 재판받게 돼 있다. 이게 이제 크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멸망이냐, 즉 죽음이냐, 영생이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이미 멸망받기로 어떻게 태어났다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전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게? 나한테. 어. 오케이, 맞아요. 안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은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신분이 뭐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종교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런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죠. 가장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제 니고데모 그걸 알아본 거야. 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말도 할 수 없고 이런 일을 병자를 쫙 고쳐버리고 못한다. 뭔가 있다. 그러고 이제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전부 미워해요. 왜? 율법 지키려면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와 만났다,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안 되니까 밤에 찾아와요.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요, 랍비가 선생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척 나갑니다. 그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지금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너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본다? 육적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넌 지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뭐? 너는 아직도 율법만 육적으로 지키고 있고 글자대로 지키고 있는 거지. 그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 너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런 거듭난 적이 없어.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너희 식대로 율법만 잘 글자 그대로 잘 지키면 천국을 갈 거야.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천국의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간략하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어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뭐다? 육이다. 나는 내가 영어로 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거듭나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죠?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온다. 어디서 오는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예수님이. 그때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어.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내가 얘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말은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네가 신앙한 대로, 네가 율법을 지킨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포피를 자르고 뭐 토요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무슨 뜻인 줄을 모른다. 왜? 네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제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서 왔는데,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나는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너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 지금 이 니고데모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도록 어떻게 이제 탁 한 발짝 체면 불구하고 니고데모 지금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예수는 이제 30살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목수를 찾아와서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거야. 핵심을 찔리고 있는 거야. 그래도 니고데모는 그런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일단 와서 이렇게 뭔가 다르다. 뭔가 내가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떻게? 그것만 해도 왜 체면 불구하고 자존심 접고
와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수모를 당하고 있어. 수모를, 예수님은 사실은 수모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진심이죠. 그러나 또 이렇게 수모처럼 느낄 수도 있도록 얘기를 해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인디고데모가 지금 성령을 받기 직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에서 우리는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너는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것,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것,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너희가 못 알아듣지만은, 근데 내가 진짜 천국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너희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갔던 자가 없느니라. 나는 지금 이 땅에 와서 하늘의 이야기,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네가 공부하고 있는 율법도 다 하늘의 얘기지 땅에 있는 육적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땅에 있는 것도 잘 몰라. 왜? 완전히 율법을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적인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거를 너희 사람의 율법인 줄 알고 육적으로 지키고 있다. 아,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 이제 불쑥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밝혀요.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이 돼 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지금 하나님이 막 홍해도 갈라가지고, 이 홍해 가르는 것도 노아 홍수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제. 자, 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수 때는 비가 내렸죠. 홍해 때는 바다가 물이 열렸어. 열렸다가 또 뭐예요? 또 홍수가 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죽은 거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죽은 거야. 아시겠죠? 그게 이제 꼭 같은 이치는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기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잖아요. 홍해 물도 가르시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 바로 이집트로부터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박이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그러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며칠이 안 돼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요? 사막에 뱀, 불뱀이란 뱀, 독사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뱀한테 물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와, 모세,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불뱀을 물리쳐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뭐 없는 백성들, 싸가지 없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불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오. 이제 불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해방시켜 내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냥 심지어는 무슨 소리까지 하냐 하면, 우리가 그냥 안 나오고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걸. 자, 그러면 불뱀이며 이 무슨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광야 과정 인도해 내셔서 홍해도 여시고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는 뭐예요? 이렇게 고생을 좀 한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도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을 운명인 나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는 천국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도록 하셨구나 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면서 살지만, 문제는 그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네요. 뭐 구원 받아도 이 모양이 꼴이네. 내가 구원 받아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댕기고 내가 집사로서 화장실 청소도 많이 하고 그래도 암 걸렸네. 이런 식으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내가 믿는다는 게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결국 구원을 포기하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에요. 그 우리 모두는 그 광야에서 지금 다 각자 나름대로 투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투쟁은 더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투쟁, 암 걸리는 투쟁,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투쟁하는 광야의 과정에 있을 때 사단이 공격을 더 하는 더 심하게 막 암 걸리게 해가지고 막 지금 막 온 몸에 막 퍼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게 별로 사단이 별로 고생 안 시키는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리고 사업하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를까? 그 다른 이유는 바로 광야로 나왔는데 아무 고생도 안 시키고 그냥 모든 게잘 되고 그 교회가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에 하버드에 붙여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사위감을 서울대학 출신을 사위감 그렇게 막 하나님 복 주셔서 막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은 사단이 하나도 걱정 안 해. 이것들은 가만 놔둬도 뭐예요? 가만 놔둬도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변해버릴 때. 그러니까 절대로 암 걸린 거 가지고 하나는 원망하지 마세요. 또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암 걸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벌을 받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시작부터 엉터리야. 아시겠죠? 그러면 엉터리 하나는, 그래. 네. 그러면 사단이 뭐래요? 그래. 네가 다른 가족들은 다 교회 가는데 니만 안 가니까 너는 하나님 가만둘 리가 있어? 그런 거예요. 사단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속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속여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뒤죽박죽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야.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 열심히 댕기는 사람도 한번 걸렸거든. 그러면 또 이제 혼돈이 돼요. 그럼 이건 뭐야, 나.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일들이 이렇게 되어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좀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그냥 암 걸리면 암 걸렸다고 난리만 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암 걸린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은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단이 골치 아파. 얘는 암 안 걸리게 뭐, 잘 나가도록 해주니까, 그래도 신앙심은 뭐예요? 순수하게 계속 유지하려고 그런다. 그때 이제 한번 때려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안 나가는 놈은 안 가는 놈도 한번 때려보고. 잘, 신앙생활 잘하면 잘하니까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주위 사람들 뭐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암 걸리는 거 보니까, 호박씨 까고 있었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뒤죽박죽, 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를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뒤죽박죽, 그 혼란, 그 거짓, 네가 빨리 진리를 깨달아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자,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래, 구리로 녹여서, 어떻게, 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장대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그 장대를 쳐다보면, 그 구리뱀을 보면, 장대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뱀한테 물려가 다 죽어가면서 쳐다보라 그래 안 봐. 그러면 죽어. 쳐다보면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 뱀은 죄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왜 죄가 됐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뭐예요? 끌어안는 분이니까 우리들의 죄는 없애주시고 자기가 끌어안아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자기가 죄가 된 거야. 그거를 구리뱀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니고데모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들이죠. 이런 얘기 다 자세하게 알지. 니고데모야, 내가 그 구리뱀이야. 내가 그 예수야. 아멘.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니고데모는 100%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언제 이제 그거를 와 그렇구나 하고 언제 깨달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시고 아 그때 그 3년 전에 나한테 구리뱀 얘기를 하셨지. 자기가 구리뱀.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탁 와서, 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받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장사를. 그 십자가 사형을 받은 사람은 그건 창피한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팽개쳐 버려. 그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 받은 사람들의 친척이라는 것이 창피해. 아시겠죠? 그래서 독수리 까마귀 밥이 돼 버려요. 근데 니고데모가 와서 그 창피를 무릅쓰고 다 받아서 이제 무덤 속에, 그리고 이제 몰약 이런 거 갖고 와서 이제 몸에다 다 붓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드디어 십자가를 보고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때 3년 전에 한 대화. 그 이제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광야의 구리뱀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가 그 구리뱀이었구나.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그 구리뱀을 바라보고 살았어. 어때요? 살았죠. 생명을 얻은 거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백성들, 광야에 있는 그런 백성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백성들도 사랑하소서.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로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우리 이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줄줄 외는 성경인데, 이 외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왜냐, 그냥 외버려. 그러고는 감동을 하나도 없어. 이게 이제 외는 성경을 암기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을 잡은 사람도 그냥 외면 이래버리 뭐해? 이거는 영어로 보면 이제 실감 납니다. 아시겠죠? 영어로 한번 볼까요? 다 뭐라고? For God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미국 사시는 분들은 so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냥 God loved,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 너무너무 사랑하사. 라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제, 노아 홍수에도 이런 포인트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국말은 뭔가 밋밋해버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그래서, so loved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말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이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그게 so loved예요. 그래서 God so loved the world, 세상, the world.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독교 교인들을 so loved가 아니야. 그렇지.
세상을 사랑했다고. 세상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강도도 있고 창녀도 있고 다 있어. 그거를 몽땅 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so loved,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안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해? 그래, 하나님이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교회 예배 빠진 일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김정은이까지 포함해서. 예.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게, 와, 그렇지. 받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God so, 자, 그래서 다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와, 우리는 안 믿고 있었던 상태는 뭐예요? 멸망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멸망에서 건져내 줄게. 구원해 줄게. 박수. 영생을 얻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 지금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의 뭐예요? 운명에 지금 처해 있다. 너희들 생각대로 재판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희들은 그 바리새인들 맨날 재판한다 이거야. 나중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해가지고, 너는 들어가고 너는 안 되겠어.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자, 그다음 봐서,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심판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심판이 아니다, 이거야. 아시겠죠? 너희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너희 마음대로 심판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너희들은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 얘기예요. 그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뭐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님은 영적이고 뭐 그래서도 이 속에는 여러분과 똑같으니까. 그 이런 거는 살아봐야 괴로워 안 괴로워. 계속 뭐, 그렇죠? 그런데 다 이제 우리를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한 영적 존재로 다시 창조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한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 전제 여러 그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데 폴란드라는 나라에 갔어. 폴란드에 가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하면, 그 폴란드 여자들이 왜 그렇게 이뻐요? 근데
이제 미국 여자들, 영국 여자들 뭐 다 이쁜데, 예, 프랑스 여자들 다 이쁜데, 폴란드는 그렇게 선진국은 아니었잖아요. 아닌데, 예, 이 미국 여자, 영국 여자, 독일 여자들, 뭐 유럽 여자들 다 이쁘죠. 미인들인데. 그런 사람들, 그런 미인들한테는 별로 마음이 안 가. 왜 안 가냐면, 이 유럽인들은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이야. 그렇죠? 남자한테 고분고분한 여자 별로 없다고. 그런데, 폴란드 여자들은, 이제, 그, 앵글로삭손들이 아니고, 이제, 러시아 계통이에요. 슬라브 민족이야. 이 슬라브 민족들은 여자들 남자 말을 잘 들어. 요리도 잘해줘. 아, 요리 끝내줘. 와. 그리고 요리도 못해. 독일 여자들은 독일 여자 남자가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의 그가 원하는 그러면서 막 금발에다가 막 저는 폴란드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와 이쁘다 와 이쁘다. 그때 또 제가 재혼을 하지 않는 상태. 독신 상태였으니까. 너무너무 이뻐서 막 죽겠는 거야. 그게 막 너무 이쁘고 막 마음에 들고 막 뿅 가가지고 막 고통스럽더라니까. 그래서 제가요. 왜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전혀 내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꽃이요, 꽃. 이 꽃을 보면 뭐 내가 성적 충동을 느낀다거나 뭐 섹시하고 이런 거 없어. 그리고 마음껏 이쁘고 가서 어떻게 냄새 맡아도 돼. 여러분 이쁘다고 이쁜 여자한테 냄새 좀 맡아도 돼. 이건 너무 괴로운 인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 뭐요? 그래서 우린 나중에 이제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괴로움은 없는 거야. 너무너무 다 아름답지만 전혀 이 속에 흑심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야 영생하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심판이란 게 뭔가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견해는 틀렸어.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심판은 육적이야. 영적으로 하면 이미 너희들은 심판은 끝났어. 그러나 그런 상황을 내가 볼 수가 없었어. 너희들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살려야 돼. 내 생명을 너희들을 대신하여 버리고. 그게 이제 뭐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이야. 그게 나라는 거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어떻게? 재판하려고 보낸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판하려고 보낸 거 아니다. 구원할까 말까? 결정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려고 보냈으며,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냈지. 하나님의 아들 보세요. 누구는 착하거든 심판하고 저 구원하고, 누구는 안 착하거든 그때는 그냥 잘라버려. 이런 임무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이미 멸망의 운명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대신 죽고 살리려고 왔다는 거죠. 와, 여러분, 해야지.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이미 물려서 불뱀한테. 물리면 그건 죽은 거야. 그래도 보면 뭐예요? 구리 뱀하고 산다는 거 똑같은 이치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중간직인데 천국 갈 수 있도록 뭐 착하게 노력해서 잘하고 있으면 보내줄 거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지금. 그냥 왜 성경을 그렇게 잘 못 보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18절. 이제 18절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아, 이제 이렇게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즉,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요야. 아시겠죠? 그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야. 멸망하게 돼 있어.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얘기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다 싹 죽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지. 이미 하나님 안 믿기로 선택을 한 사람들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정죄는 뭐냐? 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이거야. 이제 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기준이 뭐라?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 결국 뭐예요? 믿느냐? 그 구리뱀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 이거야. 너희들 안 믿으면 너희들은 본래 멸망하게 돼 있으니까 끝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왜 구원을 이렇게 안 받으려고 하느냐. 안 받으면 뭐예요? 큰 멸망이야. 뭐, 이렇게 뭐, 누가 더 착하냐, 안 착하냐. 이거를 재판해보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구리뱀이 장대에 매달렸지만 이 말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가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어둠, 죽음을 더 사랑하고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는 본래 죽게 돼,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죽는 거지.
하나님이 너는 안 되어서 너는 골로 가.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심판에 예수님이 말하는 심판은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죽으려고 뭐예요? 죽음을, 모든 죄인들은 죽음을 자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와서 죽지 마! 하고 죽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싫어요. 이래서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노아 홍수가, 이제 노아 홍수를 실제로 안 들어가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됐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홍수를 확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노아 식구들은 잡아줘서 너희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 이것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 살려준다 해도 안 살겠다는 거야.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뭐예요? 온다.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 진리를 구하는 자는, 니고데모도, 아, 혹시 이분이 진리가 아닌가? 이분이 말하는 게 진리인 것 같아. 해서 진리에 끌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결국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와, 이분이 바로 그 구리뱀이었구나. 깨달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걸로서 거듭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거듭났다는 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거듭났다 뭐 해서도, 거듭났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게 거듭난 건지, 거듭나면 뭐가 변하는 건지, 몰라! 거듭나면 사도 바울처럼 변해. 아시겠죠? 할례, 이제 그만 웃기자. 할례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육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쓰레기통을 쳐박았다, 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 율법이 영적인 율법인 줄을 몰랐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모르고 글자 그대로 육적으로만 뭐예요? 안 지키면 벌 준다더라,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더라, 이거밖에 몰랐다. 이제 그 차원은 넘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을 못 받아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할례 받을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네가 지금 거듭났지? 네가 그런데 할례는 아직 안 받았지? 그렇다면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사도 바울 자기처럼 자기도 받았잖아.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거듭 놔버렸어. 드디어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할례 취소도 못하니까 그냥 관두라. 그대로 살아라. 이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그러니까 원래 영적인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영적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제 모세 율법은 영적인 율법인 것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리고 나는 이제 진짜 모세 율법이 영적이란 걸 깨닫고 보니 드디어 율법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되고 이제 내일 첫 시간에는 실제로 창세기 9장으로 가서 거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웃음)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것까지도 육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모세의 무시무시한 율법 속에 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율법의 진술을 놓치고 맙니다. 니고데모도 사도 바울도 그 진술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런 놀라운 그 거듭남의 그 이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깨달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이 깨달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확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더 강력하게 받게 되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전자들이 치유되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영적 치유 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